10개씩 모아둔 거랑 10, 20, 30, 40, 50, 60개거든요. 보니까 중복이 많이 없어요. 신케이스 안에도 좀 꾸며주려고요. 마음에 드는 걸로. 뭔가 ASMR이 아닌데 ASMR 재질이 되어버린 느낌. 하이틴 틴케이스 마냥 전 이런 틴케이스를 좋아해가지고 급 리뷰. 오늘 다이소에서 신상인데 2,000원인가 했을 거예요. 케어베어 좋아해가지고 안 가져올 수 없었다. 근데 스티커는 케어베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분홍 말고 좀 더 큰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붙여줘 봅시다. 주황색 여기 있다. 요 아이 한번 붙여볼게요. 인케이스 예뻐. 하이틴 틴케이스도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도 2,000원이네. 틴케이스 작은 거 정도는 다 2,000원인가봐요 대부분. 되게 종이 스티커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근데 하이틴 틴케이스는 중복이 되게 많았는데 케어베어는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서 중복 디자인이 있어도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고 색깔도 달라서 뭔가 아기자기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맛도 있고 좀 젤리빈 느낌? 뭐랄까 젤리베어? 하리보 느낌? 귀여워. 케어베어 좋아요. 이런 종이 스티커 담아두면 귀여워 귀여워. 한 손으로 뜯을래니 좀 힘든데 써봅시다. 한 개씩. 그래도 개수 세어봤는데 60개 딱 맞아. 잃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스티커가 작아서 저거 날아가가지고 좀 짜증났었거든요. 야. 우선 쓰고 있는 파란 케어베어. 하늘에 날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피자값이 4만원 시대가 온다라는 걸 봤는데 너무 비싸.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나 피자 좋아하는데 그렇게 사먹는 건 못 먹지. 근데 브랜드 피자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리뷰 하나 뜬금없이 딴 소리가 하는데 좀 샜는데 따로 이제 리뷰 영상 올려서 리뷰할 거라 일반 브이로그에 올라가진 않을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떠들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한 손이라서 좀 안 돼 잘. 됐다. 종이가 두 장 붙어 있어요. 그럼부터 떨어지지 말라. 하늘에 어디다 붙이? 하늘에 붙이는 게 낫겠죠. 구름이니까. 종이 스티커라 좀 구겨짐이 있을 수 있어. 여기 커팅선이 있어갖고 커팅선이 보이는 게 좀 흠인데 여기도 가격 대비는 나쁘지 않은 스티커인 것 같다. 라는 저의 느낌? 청색 계열. 파랑이랑 초록이. 주황색만 청색 계열이 아니네. 이렇게 굽히면 좀 잘 뜯어져요. 그쵸? 귀여워. 우산 쓰고 있는 우산이 밑에도 있으니까 위에도 있으면 좋겠죠? 우산 쓰고 있는 위에 캐디비어래 케어베어. 배에 막 하트 있고 음표 있고 구름 있고 이렇잖아요. 얘는 무지개 있고 약간 마음을 케어해주는 곰이라서 케어베어인 건가? 마음이 보이는? 약간 밑으로 쏟아 내려오는 피노키오 느낌. 귀엽죠? 꾸며줬는데 열면 이렇게 보여요. 더 이상 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안쪽에만 이렇게 꾸며줄게요. 4장이면 딱 충분히, 5장이면 충분히 꾸밀 수 있는 것 같고 얘는 롤 스티커. 다이소에서 산 거 1,000원짜리예요. 한 3,000원이죠? 여기에 사탕을 채우고 회사에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쫄만한 거 담아두면 쓸만하니까. 신케이스에 집에 많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주황 맛이다. 색깔 붙인 다음에 예쁘다. 몇 개나 들어갈려나? 줄 세워서 들어가면 많이 넘어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아이고 이거 뜯어버리자. 8, 9, 10개 집어넣기 도전. 10 이렇게 됐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나. 거꾸로 붙인 거 아니야? 스티커 설마? 모르겠어. 안 들어가도 되겠고. 스티커를 거꾸로 붙인 거 같은데? 거꾸로 붙였대. 이런 아이 망한. 괜찮아. 뭐 거꾸로 열든 아니든 원래 되겠지 뭐. 됐다. 다시 뜯다 붙일까요? 거꾸로 붙여갖고 다시 붙였어. 다시 붙였어요. 근데 좀 티가 나긴 하는데 붙인 지 얼마 안 돼갖고 다행히 잘 붙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쓰다 보면은 눌려갖고 잘 될 것 같고. 아까 넣은 거 몇 개나 들어가나고 씨발. 아까 잘 안 닫혔었거든요. 6개 넣으면 들어가겠죠. 6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됐다 들어간다. 이제 이건 제 겁니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버전 1 그리고 버전 2도 있어. 이것도 2,000원이나 3,000원짜리 케어베어 조각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마이메모리 팔찌 귀여워. 진짜 글리터도 있어. 완전 가성비 갑이긴 해. 팔찌가 보스한테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예뻐요. 유치해 보여도. 이거 그렇지 조각 스티커. 남은 거는 다이어리 꾸미기 하듯 쓰는 게 국물 아니겠습니까? 초콜릿 들어가나? 들어가나? 얘는 초콜릿 두 개만 담을까요, 이렇게? 사탕도 담고,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1, 2, 3, 4, 5,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 스티커도 더 꾸며줘야 되는데, 얘는 앞뒤면 잘 잡혀서,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조각 스티커 똑같은 조각 스티커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뜯지 말고, 얘는 닦고 할 때 쓰고, 아까 썼던 것만 풀어볼까요? 근데, 어차피 리뷰할 거면, 새 거랑 뭐가 다른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우선은, 이 남은 스티커들, 잠깐 담아두고, 쓰레기랑 분리해가지고, 넣어주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쓰면 되니까 쓰레기 따로 모아놔서 아까 쓰고 남은 이런 쓰레기 버리고 잠겨서 조각조각 나서 좀 잔인한데 뭔가 불쌍한데 그쵸 쓰레기 버리고 아 쓰레기가 떨어졌어. 나머지는 담아주자 스티커. 얘는 다른 통에 넣어줍시다. 어디다 넣어줄까? 스티커 여기 통에다 넣어줄까? 사탕 있는 통인데 스티커 통에 사탕 넣어놨다. 사탕 말고 스티커 넣어주기. 조각 스티커 이제 됐겠죠? 뭐 새 것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죠? 얘도 60매라 그랬는데 일일이 세보진 않겠습니다. 세보면 좋긴 한데 커플 귀여워.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이제 솔로분들이 보시면 화딱지가 날만한 케어베어. 하지만 쌍둥이일 수도 있고 남매나 형제일 리는 없는. 이렇게 사이가 좋을 리 없어. 아닌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사실. 여기가 있죠. 가운데부터 귀여워. 페인트한 분홍분홍. 얘는 분홍색 케이스니까 약간 분홍분홍이라 꾸며야겠다. 얘는 여기 안쪽도 꾸며줄게요.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뚜껑에 붙여주죠.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 그럼 파랑파랑이라 할까요? 안 했던 걸로? 약간 노하우가 생겼어. 조각 스티커에.
이제는 손자사도 잘해요. 얼굴은 꼭 들어가줘야 돼. 너무 귀여워. 위에 써라. 손을 꽂고. 아까 주황이보다도 귀엽다. 파랑이가. 그쵸? 황동이 또 있어. 여기다 붙여줄까? 아니야, 너무 많아. 우주곰 너무 귀여워요. 우주곰. 붙여줄게요. 내 맘대로 꾸미는 팅케이. 호스티카 팀케이스 사면 팀케이부터 꾸미세요,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걸? 파랑 우주에 해야 돼요. 이렇게. 밑에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귀여워. 응원하는 케어베어. 응원, 응원. 이렇게. 귀엽다. 분홍이 롤렛말.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귀엽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귀여워 보일걸요? 웬만하면 귀엽다 소리 잘 안 해가지고. 귀엽죠. 저 날아다니는 하트곰 붙여주면?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귀엽죠, 이러지. 한 손으로 붙이는 게 되게 생각보다 힘들답니다. 예쁘장하게 붙이기가 힘들어요. 각도 잘 잡아서 이렇게. 아, 얘 얼굴이랑 겹치지 않았으면 했는데 아깝다. 귀여워. 날아다니는 거 너무 귀엽죠. 마지막 운동하는 거 할까요? 마지막에 기저귀 차는 것 같아서 좀 별로야. 아니, 좀 더 귀여우네. 근데 얘는 약간 구름 시리즈인가 봐요. 과 구름 올라가 있거나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어. 행운의 네이클럽 응원하고 있거나 막 이래요. 왜냐면 스티커가 다 그런 거 바뀌었어. 좀 귀여운 거 없을까? 아, 유니콘 귀엽다. 이걸로 하자. 마지막. 1, 2, 3, 4, 5. 5장이잖아요. 아, 6장 정도 있으면 팀키 하나 작은 거. 다 꾸며도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양이. 그래서 한 6개만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투머치 하고 싶은 분들 여기도 막 붙여주세요. 끝. 꾸미는 건 취향껏 자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잠시만요. 잘 안 떨어져서 고생한 스티커. 마지막 하나. 물에 찔려서 불쌍한 파랑이. 어쨌든 완성. 귀엽죠? 여기 있는 스티커 많이 붙였으니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너무 귀여워. 화가인가 봐요, 그쪽은. 얜 초콜릿 넣어줄게요. 캐러멜. 초콜릿. 초콜릿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캐러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초콜릿까지 여섯 개, 딱 여섯 개 딱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안 들어가나? 밑에다 좀 들어갈 것 같아. 됐다. 잘 안 닫죠. 네모난 팀 케이스. 됐다. 아, 아니다. 안 들어가. 하나 빼자. 아, 파랑 초콜릿 같구나. 그럼 파랑이랑 빨간 킹초코 카라멜. 이렇게 사실 카라멜이라도 보다 사탕이 아깝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만 더 여섯 개. 파랑 이 초록맛이 더 맛있다는 거. 됐다, 들어갔다. 여기서 이렇게 여는 건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여는 것 같거든요. 아, 맞네. 이렇게 여는. 오늘은 케어베어 팀케이스 두 가지. 2,000원, 2,000원, 4,000원. 이 케어베어 하트 모양이 좀 마음에 들어요. 뒤에도 하트 모양이거든요. 귀엽죠? 분홍 보라. 해가지고, 얘가 보라색이고, 배경. 일단 노랑인데, 뒤에 노랑색. 아니네, 분홍이네. 일단 분홍 보라. 노랑 보라. 세트로 해가지고, 케어베어 조각 세트과 60매 들어있는 2,000원짜리 팀케이스. 다이로 제품 리뷰 해봤습니다. 2,000원 맞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졌지만 예쁘게 꾸며서 사탕을 많이 담아놨어요. 이건 회사에 가져가서 제가 맛나게 먹고요. 남은 조각 스티커 이 많은 것들은 쓰레기만 치우고 다 다시 모아두겠습니다. 다꾸할 때 쓸 거예요. 다이어리 꾸미기 하거나 서랍장 이런 거 꾸미도 되게 귀엽거든요. 이런 조각 스티커가.
근데 이게 버릴 거는 쓰레기들은 앞뒤면 확인해보고 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멀쩡한 스티커까지 다 갖다 버려. 잘려있는 것들 다 썼다는 증거죠? 안 쓴 거는 놔두고 쓴 것들만 쓴 거 집어넣자 다시. 쓰레기 먼저 치우면 나중에 좀 버리기 편해서 도움이 돼요. 정리하기 편해가지고. 절단된 스티커들 잔인해 뭔가 치우는 중. 피곤하다. 별거 안 했는데 졸려. 사탕이랑 같이 스티커도 정리하고 초콜릿도 정리하고 해서 종이 넣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뭔가 곰들의 시체들이 쌓여있는 그런 잔인한 느낌. 공포 게임 느낌인데요. 쓸데없이. 네, 사탕이랑 같이 파묻혀라.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 양이. 쓰레기 버려. 됐다. 스티커도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자꾸 할 때나 쓸 것 같고, 딱히 지금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롤 스티커 귀엽고 이쁘죠? 다행히도 최고짱.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ASMR. 처음부터 말 없으면 당황하셨을 수도. ASMR로 이걸 하도 다 말았어. 그래서 그래요. 말았어요. 존댓말. 오타라고 해버렸어. 존댓말. 네.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막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묻은 건 좀 닦을게요. 됐다. 좀 낫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마늘 발찌 너무 귀엽죠? 반짝반짝 글리터까지 자랑. 진짜로 안녕.